안녕 얘들아, 드디어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구나.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을 여분으로 한두 벌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아, 그나저나 오늘은 태안의 작은 소리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던데 붕어 얼굴들은 많이 봤어? 가만 보아하니 강매제의 어복이 또 빛을 발하던데 그 조가가 무척 궁금하구나. 자, 그럼 너희들의 조가를 구경하러 네. 출발해볼까? 자, 출발! 풍가! 네, 이게 붕거붕거 춤추는 거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좀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거 오늘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게 준비한 겁니까? 네, 바보처럼 에디.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지금 저희는 서산시 아니고요, 태안군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아요. 2,000평 정도? 500평, 500평. 우리 집 앞마당? 상당히 작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준설 작업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왜냐? 왜 왔죠? 몰라요. 형님이 가자 그래갖고. 아니고요. 그 저번에 저에게 사자를 잡게 해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괜찮다고 해서 무작정 믿고 왔는데 또! 맹탕 포크레인 자국 빡빡 차도 쌩쌩 수초 없음 그런 지금 이 그런 저수지에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산 밑에 보면 아직 가시지 않은 포크레인이 준설한 작업이 저수지에 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낚시를 하는 이유는 고기가 나온다고 해서 찾아온 겁니다. 오늘 어떤 과거를 마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기대를 안 했더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안 하고 좀 편안하게 낚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자는 잡아봤으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오자? 호크가 한번 잡죠 뭐. 잡아보셨다고요? 형은 못 잡아봤죠. 구경만 했는데 그 구경한 게 하필 강민재가 잡은 걸 구경한 거예요. 처음 구경한 게. 아, 많이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또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갑자기 친해져서 좋았어. 저희가 지금 그래도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미연미연 타고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낚싯대를 피고 좋은 조가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밤낚시 하십니까? 네, 오늘도 24시간 풀 세팅? 아니 뭐라 그러죠? 풀락. 풀락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강민재의 닉네임을 지었어요. 낚시돌. 낚시계의 아이돌. 요새 강민재는 나이 정도면 낚시계에서 거의 이제 아이돌 수준 아닙니까?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네. 낚시돌 강민재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서 이만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붕괴! 붕괴!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천여평 되는 자그마한 소류지. 이곳은 도로가에 바로 인접해 있어 이 근처를 다니는 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보았을 곳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몇 년 전에 준설 공사를 하고 배수도 유입이 되면서 당연히 붕어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붕어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이곳에도 씨알 좋은 녀석들이 간간이 나온다는 얘기에 찾아온 이곳. 수초도 거의 없는 이곳에서 과연 오늘 밤 조가가 어떨지 무척 궁금하다. 자, 이곳을 소개해 주신 닉네임 조포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안녕하세요. 네, 조포입니다. 오늘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여기는 태안에 있는 아주 작은 소류지입니다. 한 규모는 한 500평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작년에 한번 준설을 했는데도 금년 봄에 그 다음에 최근까지 붕어들이 마리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배스가 작년에는 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배스가 약간씩 치어들이 보이네요.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왔던 지인들과 같이 한번 여기 출조를 해봤는데 35에서 뭐 38까지 그 다음에 마리수로는 한 20마리까지 잡았던 저수지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같이 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수심이 1.5m밖에 안 났는데 지금 한 2m 이상 한 50cm 이상 불었는데 낮에 지나가다 보니까 큰 대형급 붕어들이 연안에서 회유하는 게 잘 보이니까 아마 오늘 강매제님이 또 한번 일을 치지 않을까 제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7시밖에 안 넘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어요. 아무래도 산속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 작은 소류지의 맛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철수했다는 막 소식도 들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산이 쌓여져 있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전혀 안 타고 있어요. 물론 위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물결은 아직 잔잔합니다. 그래서 물결만 제가 지금 좋아하는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나머지 걸로는 뭐 그닥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를 편성하고 있는데 좀 긴 데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말풀이 아니라 저게 이제 저게 뭐죠? 마름. 마름과 이제 떼짱이 있는데 떼짱을 넘겨서 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갓낚시로 완전 벽에다가 그냥 딱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수심이 뭐 1m 50 뭐 이렇게 나오고요. 준설을 해서 그런가 봐요. 이 가운데 때는 2사대인데 짧게 쳤거든요. 2사대인데 짧게 쳤는데도 수심이 3m권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보다는 저쪽 이제 마름과 떼짱이 분포된 그쪽에서 이제 중후한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대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빨리 대편성을 마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낚시 준비를 하는 강매제. 강매제야, 오늘도 최고의 포인트에 앉았는데 꼭 큰 씨알의 녀석들로 낚아내주길 바래. 알았지? 가을로 접어들면서 여름과는 달리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빨라진 탓일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발했는데 벌써 어둠이 내린 소류지. 기대감에 부푼 가슴을 안고 어둠 속에 한 대 한 대 포인트에 찌를 세워보는데 이에 질세라 유리바다도 낚싯대를 펼쳐본다. 아이고, 나도 촬영만 할 순 없다고 밤낚시 열심히 해서 사자 붕어를 잡을 테야. 그 순간 대를 편 지 얼마 되지 않아 붕어를 낚아드는 강매제. 와, 역시 오봉남 강매제, 낚시계의 아이돌답다. 괜찮네 씨알. 아 참. 그렇지? 에헤이 강매제야, 그걸 또 개측하는 거야? 보인다. 나중에 유리바다 형님이 개측하라고 시켰다고 그럴 거지. 어? 다 틀려요. 근데 한 대씩 다른 일이라서. 그렇게 건너편에서 낚시 중이신 조보님에게도 심심치 않은 CR 좋은 준척급의 붕어 소식이 전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은 더해가는데. 바닷가 근처 소류지이다 보니 저녁이 되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지 붕어들의 입질은 깔끔하지 못하고 한 마디 정도를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거기에 더해서 하얀 달은 더더욱 붕어들의 경계심을 높여주는데 밤이 깊을수록 날이 추워지자 옷을 챙겨 입는 강매제. 생각보다 많은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 상태이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9시가 돼가고 9시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자질 않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와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짧은 데에서 고르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치급을 한 3마리 잡았는데 고기가 최고가 높아요. 근데 색깔이 채색이 아무래도 마사토 지형이라 채색이 좀 밝아요. 그래서 좀 회색빛을 띠는데 제가 좀 그런 붕어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떼짱이 붙인 데에서 좀 거무태태한 붕어를 건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4마리를 잡았는데요. 아직 형님 쪽은 소식이 없습니다. 입질은 오는 것 같은데 챔질 타이밍을 아직 잘 못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좀 쉬는 타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녁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옥수수 미끼를 쓰다가 이제 떼짱 쪽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동물성 미끼는 이제 새우로 싱싱한 새우 놈으로 갈아 꼈습니다. 그것도 이따시만한 왕새우를 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생하는 새우가 없는데요. 이곳은 자생하는 새우가 없거든요. 근데 새우 미끼에 입질이 빨라요. 지금 이제 바꾸자마자 이제 막 입질이 또 잔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새우를 이용해서 큰 대물붕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포님이 이만한 걸 봤대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만하대. 이만해. 이만한 50 될 것 같습니다. 한 40 후반대 그런 낚시 즐기도록 해볼게요. 바보다. 마냥 좋다. 마누라 뒤 끌어 먹고. 저수지에서의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몇 번 채비를 던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다. 날씨도 차가워지고 입질도 뜸해진 이 시간을 틈타서 서둘러 늦은 저녁을 해결해 보는데. 김밥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언제 먹어도 낚시하면서 먹는 식사는 정말이지. 아우 좋다. 굿. 이렇게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준비해 오신 음식을 먹고 있으니 너희들 오늘 꼭 좋은 조가로 보답해 드려야겠다. 어? 그렇게 만난 식사를 마치고 강매제의 자리에선 수상한 입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바로 그렇다! 배스였다! 붕어들만 나와서 이 소류지에 배스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거의 정말 배스가 있었구나! 아, 씨, 쭉 올라가고 있지. 아, 진짜 배스가 있네. 아, 이거 너는 바다 되게 깊은데.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새벽 1시가 됐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나 봐요. 지금 이렇게 옥수수를 달아놨는데 배스가 나왔어요. 뭐 이런 삐.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새벽이 되면서 날이 좀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입질도 뚝 끊겼습니다. 잔잔하게 계속 7치 정도의 고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모든 찌들이 올 스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물 낚시를 즐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떼짱에 그냥 딱딱 밀어넣어서 큰 붕어 오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배 아프시라고. 나쁜 강매제. 많이 추워요. 자, 기대와는 다르게 밤이 깊을수록 입질은 없어지고 낚이는 씨알도
초저녁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 유리바다 있게 오랜만에 들어온 입질. 온다 온다 온다. 그러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허참질. 아씨. 아 뭐 뭐. 아 아씨. 한 몇 달 만에 입질 받아가지고 허참질아. 아. 되게 멋있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딱 했는데 그냥 아 까비. 옥수수에서 새우로 미끼를 모두 바꾸고 좀 더 CR 좋은 녀석들을 기대해 보려는 강매제. 네, 새우로 교체하겠습니다. 새우로 이렇게 꼬리를 살짝 떼서 그 속으로 이때 또다시 한 마리 낚아든 강매제. 하 이거 참, 왜 강매제 자리에서만 이렇게 입질이 오는 걸까? 나도 잡고 싶다고. 7채. 아우 말했으면 그냥 많이 잡네. 서둘러 다시 미끼를 꿰어보는 강매제. 그거 아세요? 뭐? 수수. 이게 빠지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거, 이거. CR 같은 거요. 이게 빠지면 안 문대요. 글쎄. 괜히 왠지. 틀려. 진짜 이거. 내 쪽에 진짜. 이때 또다시 유리바다에게 찾아온 입질. 보고 있어. 쭉, 쭉. 지렁이야. 쭉, 쭉.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없어.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에고고. 그러나 또 허챔질. 유리바다야, 너 이제 강매제한테 아, 챔질하는 거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근데 챔질 타이밍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이 정도 다 이 정도 차지 않아? 어느덧 일회용 커피를 들고 포인트로 찾아주신 조포님. 쌀쌀한 이 시간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 그렇게 커피 한 잔에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하얀 밤은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사정상 평일 출조가 잦은 유리바다와 강매제. 그렇다 보니 주말에 출조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이렇게 주중에라도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과 함께 출조하며 정을 나누다 보니 비단 낚시라는 취미가 단지 붕어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커피 한 잔에 나눠지는 그 소소한 정이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새삼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햇살에 간밤의 피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침 입질이 있을까 다시 한번 집중해본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해가 훌쩍 떴어요. 그래서 10시가 됐는데요. 아 오전에 뭐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고기를 못 봤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전체 조금 아까 전에 대를 조금 바꿨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아침에 막 구멍치기도 해보고 그리고 막 깨장 안으로도 넣어보고 막 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땐 답이 없나 봐요. 차라리 잠이라도 좀 잘 걸. 거의 잠을 안 잤거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이제 슬슬 접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도 큰 거 좀 하나 했는데 느낌 좋았거든요. 아쉽습니다. 맨날 아쉽대요, 맨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한 대 한 대 아쉬움에 접으려는 순간 기온이 올라간 탓일까? 다시 입질이 들어오는데? 네. 유리바다도 덩달아 챔진에 성공하고 뭐야 어떻게 걸렸다고?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여기 강매제도 또 잡아내고.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또 잡아내고. 아이고, 이거 철수하려고 하니까 입질이 쏟아지는구나. 자자자, 그래도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하잖아. 어? 강매제야, 이제 마무리하자꾸나. 아, 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감! 풍감! 이 무거운감이 죄책감을 풍감합니다. 잠을 못 이기고 새벽에 좀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는 동안 저거는 어땠습니까, 강매진님? 전혀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고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제자리에서만 유독 고기가 또 안 나왔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샜는데도 제자리에서 못 잡고 오히려 주무신 형님 자리에서 자동방으로 붕어 세수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촬영으로 보자면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예요. 계속. 두 양옆에 두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애치 20개 가까이 봤습니다. 아, 수고하셨네요. 저녁에 저건 어땠어요?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7치에서 8치 사이에 되는 붕어들이 자주 나왔어요. 근데 입질이 조금 지저분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빠는 입질이어가지고 깨끗한 찌울림을 보지 못했지만 CR이나 뭐 마릿수 면에서는 괜찮았던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소개해 주신 조판님, 어제 밤 낚시 어떠셨습니까? 어저께 밤에는 못 잤고요. 네. 아침하고 어저께 초저녁에 한 10수 정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최대어가 한 턱걸이 정도 네. 그리고 8-9치가 주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저희도 안 나왔는데 그쪽에도 네 밤에 안 나왔어요. 밤에 새벽 입질 좀 활발하고 네 새벽 입질은 거의 없었죠. 네. 초저녁이 조금 되는 시간 타이밍인가 보네요.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도 초저녁이어서 그때 이제 오자마자 동네 제가 좀 여수 잡고 그랬는데 지금 이곳에 옥수수 있기에 초저녁에 낚시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붕거붕거 저희 촬영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요. 요맘때쯤 이제 다른 농민들께 피해주지 않도록 부디 안전하게 낚시하시길 바라겠고 괴물의 계절 기록을 갱신하시는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조이 피싱 겸 견무작 레볼루션 받침대의 혁명 미라클 무받침대와 함께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